주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순식간에 한 차량이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제보자는 갓길에 차를 대고 황급히 사고 차량으로 달려가는데요.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후속 조치를 돕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죠? 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차로를 넘은 상태에서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졸음 운전으로 추정되는데요. 잠깐의 졸음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강원도 춘천입니다. 제보자 앞에 주행 중인 한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좌회전을 하던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네요. 두 차량 모두 파손이 지금 큰 것 같아 보이는데요.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서 있었거든요. 탑차 뒤에서 왔던 거죠, 택시가. 그러니까 시야가 가린 거죠. 주행하는 직진 차선이 우선인데 좌회전하는 차선 차가 일단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았던 게 사고 원인이죠. 그렇죠, 우선 멈춰.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시야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주행해야 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고가 유발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번 영상에서는 주행 중이던 제보자가 지금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차량이 방향을 잃고 회전했습니다. 차로 변경을 한 것뿐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왼쪽에 지금 대형 트럭이 보이죠? 예. 제보자 차량이 차로 변경한 것을 트럭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차로 변경을 하실 땐 옆 차로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들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네. 많은 비가 내리던 날입니다. 제보자는 중부고속도로를 주행 중인데요. 그런데 앞에 가던 화물 트럭이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받은 후 중앙분리대까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제 잘 안 보였거든요. 도로공사 쪽에 이제 문의를 하니까 문자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운전자분은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네, 당시 제보자 이용준 씨는 빗길이 미끄러운 걸 감지하고 서행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상 상태의 도로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은 빗길에서는 꼭 서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많이 다행이네요. 대구광역시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제보자 차량 앞으로 이를 어쩌나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붙였어. 다쳤을 것 같은데요. 헬멧을 쓰고 계셨기 때문에 예. 그나마 조금 더 부상의 정도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제가 진술을 해드릴 테니까 하고는 주머니에 꽂아줬죠. 오토바이 직진 신호였네요. 우리 제보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돕고 싶었던 이유는 자 보십시오. 당시 신호를 확인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금 제 신호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신호 위반을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폭염이 이어지던 어느 여름날입니다. 제보자 앞에 가던 수산물 트럭이 괭을 내면서 저 멀리까지 밀려나갑니다. 트럭의 타이어가 터진 건데요. 다행히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타이어 사고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죠. 전복되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네, 앞에 가는 흰색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갑자기 지금 중심을 잃더니 순식간에 전복되고 말았는데요. 이 차량 역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타이어가 터지며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도로에는 소리 없는 전쟁터와도 같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무기가 될지 모르는데요. 특히 타이어 점검을 소홀히 하면 자신의 안전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무기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인천광역시입니다. 주행 중인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화물차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저 어떡합니까? 화물 탑차의 문이 열렸네요. 옆에 또 사람이나 차 지나가면 또 분명 치겠구나 그 생각은 했었거든요. 잘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화물차에 열려있던 문이 버스 옆을 지날 때 닫히는가 싶었는데 그 순간 사고 나서 이제 본인도 이제 좀 황당하셨겠죠. 아무래도 사이드 미리 주셔가지고 옆으로 딱 빼시더라고요. 그리고 차 세우신 다음에 둘이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런 황당한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가끔 벌어집니다. 동네 골목길을 주행 중이던 제보자 블랙박스에 문 마찬가지네요. 열린 화물차가 또 포착됐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주차돼 있던 차량의 보미등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확인만 잘하면 되는데 파손된 차량에서 지금 사람이 내리고 화물차도 사고를 알아차리는지 금방 멈춰서는데요. 예.
깜짝 놀라시면서 정말 본인이 그러셨나 확인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 같았고,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그런 사고가 났다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렇습니다.